500살에서 한번 봅시다요. 자, 빽빽이는 28개. 준호는 28개. 준호는 광희는 5개. 너 뭐야, 너? 형광이냐? 5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다. 빽빽이가 광희에게 구슬을 몇개 줘도 광희가 가진 것의 두 배보다 많다. 자, 말로 써볼까요? 빽빽이가 구슬을 줬대. 준호는 28개. 선생님이랑 준호라고 하세요. 자, 광희가 가진 것에. 선생님 어렸을 시절이라 하면 되죠. 김준호예요. 자, 두 배보다 많다. 자, 라고 정준호예요. 했어. 그러면, 일단 시작은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미지수는 해야지. 자, 구슬을 몇 개까지 줄수 있냐라고 했으니까, 땡땡이가 광희에게 구슬을 준 개수를 X개라고 해야 되죠? 자, 다 주지. 구슬의 나보다 개수를 X개라고 나. 쪼잔하다. 자, 그럼 땡땡이가 갖고 있는 구슬의 개수는 당연히 거기 써있는 게 28개가 있었으니까 28개에서 X개를 X를 줬으면 빼고요. 해야 되죠. 거기는 X를 더해요. 그 다음에 광희는 5개가 있었는데 땡땡이한테 X개를 받았잖아. X를 더하고 X를 거기서 더해야 되지. 곱하기 2. 그치? 그게 광희가 갖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2. 조심해야지. 바로 바로 가는 걸 쳐야 된다. 쳐야지. 그쵸? 자, 이 두 배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뭐 풀면 되겠지? 책만 써주고 답은 안 써줘요, 이제는. 활용하는 네. 거는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귀찮다. 귀찮다라고 하지 말고! 준호 그냥 다 주지, 뭘 또. 쪼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많아야 되나봐. 두 배보다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두 배보다 많은 그냥은 얘가 더 많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다섯 개지. X는 다섯 개니까. 자, 됐죠? 걔는 10개고 걔는 22개, 23개예요. 그 다음 거의 2배 이상. 다음 5개, 최대 5개 맞네. 요즘은 자, 그 다음 5개 547 547 546, 547은 너가 할수 있어. 546이 훨씬 좋지. X랑 X+1이라고 X-1이라고 자, 진동 소리 뭐 전화하는 소리 난다요. 무음으로 바꿔놓으라니까. 아니, 계속 재난문자 전화문자야? 네. 그러면 불났나? 뭐 재난문자한테 왔어? 아니, 벚꽃 보러 가지 말라고. 아. 아까 산불이었는데. 주말에 서울 간 사람 되게 많더라 보니까. 평일에 서울 가는 사람.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실내는 위험하니까 야외에 가서 노는 거지, 사람들. 그런 데 가서 사람 많은 데 가면 위험하지. 가면 안 돼. 집 앞에가 더 많던데. 어?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그래. 어떤 두 자연수의 차가 사, 이거 합은? 20명 이상이다. 이 네. 두 수 중에서 큰 수는 얼마 이상인가라고 했으니까 자 미지수를 뭐부터 넣을까?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큰 수를 S라고 나. 부등식은 문자 어지간하면 하나밖에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큰 하나밖에 수랑 안 작은 수를 자두 자연수가 있으니까 큰 수가 S면 작은 수는 Y죠. 작은 수는 문자를 빠른 걸 쓰지 않고 X 문자 갖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네? 거기 써 있는 걸저 차가 4라고 나와 있잖아. 야,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 아니니? 네. 그러면 큰수 X에서 작은 수를 빼면 그게 차잖아. 근데 거기서 작은 뭐라고 수는 그냥 했어? 작은 수라 써요? 자, 네 개가 되겠지. 그냥 설명하느라 쓴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여기다 뭘로 쓰죠? 작은 수.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작은 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작은 수가 자, 이것만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차라는 개념이 자, 관계식을 쓰면 돼. 예. 작은 수는? 4 아니요 넘기가 넘기니까 X-가 되죠? 그치? 이해됐어? 이걸 왜 했는지 알겠어? 문자를 하나만 써야 돼서 그런 거야. 예. 문자를 두 개 쓰면 안 돼, 부등식은 어지간하면. 자, 그럼 작은 수를 X-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해.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차가 사는 얘기는 큰 것과 작은 것과 네 칸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X 플러스 맞지? X 플러스 그럼 큰 거가 X면 작은 거는 네칸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빼기 4라고 직관적으로 10을 바로 세워도 상관없어.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차가 사라는 의미는 15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큰 수랑 작은 수의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이 26 이상이니까 등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5번입니다. 자, 알겠나? 계산은 얘네들이 하시고 저 다 했어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 저 오답노트 써도 되나요? 506번 내가 설명 들어온 오답 쓰지 말고 564번이요 저 이거 한 문제만 쓰면 돼요 오답 집에서 써 쉬는 시간에 쓰다 그게 누가 쉬는 시간에 씁니까? 집에서 써
좀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 자, 모사를 빨리 해보자. 수업 시간에 쓸게요. 자, 수업 시간에 쓰지 마. 집에서 더 사실 시간 줄 때만 쓰는 거야, 오다고. 네. 자, 연속하는 새 자연수열이 80일보다 작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 중 가장 큰 새 자연수를 구하세요. 물어보고 있는 게 가장 큰 새 자연수니까 세 개를 다 찾아야 되는 거다. 큰 것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미지수를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 시계 달라져. 자, 어떤 세 숫자를 더했는데 그게 연속한 자연수예요. 했더니 81보다 작대요. 그럼 X를 어디다가 넣고 싶어? 아무데나. 지금 이걸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미지수를 넣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X는... 나는 가장 작은 걸 미지수를 넣었어요. 그럼 연속한 자연수면 1씩 커지지. 그러니까 세모에 들어가는 건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네모에 들어가는 건 1이 더 커야 되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나는 가운데 있는 걸 X로 놓고 싶다. 그러면 이 녀석보다 앞에 있는 숫자는 1이 작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그 다음 건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아, 난 가장 큰 거 눌러요. 가장 큰 거 미지수 눌러요. 그 앞에 있는 건 1이 작을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거는 1이 또 작겠죠. 작을 것이다. 그래서 미지수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 식이 세 종류 정도로 쓸 수가 있다. 아무거나 써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여기 있나? 자, 스토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이제 네, 문제를 잘 읽어야지.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X 찾고 땡이 아니라 25,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다 찾아서 써야죠. 이제 꼭 똑바로 보셔야 돼.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없죠? 자, 78페이지 없어요? 79페이지 자, 이거 유형 7번까지 늦었지? 어. 79페이지 없대요. 진짜 없어? 아, 괜찮대요. 우리가 선생님이 식 다 써주셔서 저기서 더 할 게 없어. 자, 어, 없는 거지? 네. 왜냐면 64번은 선생님이 저번에 식 다시 써주셨어요. 이거 풀어준 거 아니야? 네, 풀어주셨어요. 네. 답이 안 나와? 네. 그건 이거 개인 질문 하자 그럼. 근데 어떻게 16개월이나 썼어? 이거 고쳤는데 맞는지 아닌지. 그거 풀면 이게 나와. 그거 그거 측정해야 되잖아. 이거 나오는데? 15보다 크다 나오는데 풀면은? 내가 써준 식 풀면은? 네. 그럼 15가 아니죠? 16개월이나 썼어요. 네. 맞아. 맞아요? 맞아. 어, 16개월 측정만 하면 되지. 자, 됐죠? 아무래도 앞에라서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질문이 그냥 안 맞네, 생각보다. 내가 그게 없어. 자, 오늘 하는 것부터 좀 어려우니까. 자, 마찬가지야. 오늘 풀어주는 것도 책에다가 필기. 자, 필기를 했나? 언어 표시를 해놓고 주말 동안에 집에서 영상 올려준 거 보면서 공부를 꼭 해야 돼. 알았죠? 풀이, 자, 활용 단어는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돼요. 활용단어니 선생님이 풀어줘도 의미가 없는 게 집에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식을 세울 때도 모르는 게 있으면 끝까지 고민해서 어떻게든 답을 내려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활용이 뭐야? 애들이 활용단어 어려워하는 건 다 똑같아. 머리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식 관련된 거 설명을 해줘도 애들이 왜 저렇게 식 세우는 건지 수업시간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애들은 수업시간에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어느 정도 다 해. 문제가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주된 이유가 내가 풀어준 거잖아. 대충 들으니까 니네가 고민을 하고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내가 푼 건지 니네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책에다가 내가 오늘 해준 것도 표시만 해놓고 집에서 영상 안 보고 일단 해봐.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잘 안 나온다. 그럼 그때 찾아보라고. 알겠죠? 보니까 뭐 조회수가 좀 올라가 있더라고. 보면 숙제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 저 어제 봤어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활용해가지고 꼭 과제하세요. 어, 저번에 한 것보다 좀 어렵다. 되돌아라. 빨리 지나가. 자, 봅시다. 정가 원가 문제라고 나와 있죠. 저번에 이거 3mm 용돈으로 얘기했었나? 뭐 이렇게 시험을 잘 보면은 10% 용돈 올려주고 시험을 못 보면은 10% 용돈 깎고 이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어. 자, 그거 네, 나요. 천민님 자, 잘 돌아라. 어떻게 됐었냐면 그냥 문자 갖다 할게요. 용돈이 A1이었어. 시험을 잘 봤어. 그래서 B%, 자, X%라고 하자. X% 임상을 했어.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A1에다가
기존 금액에다가 X%를 곱한 것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X%면 100분의 X라고 분수로 바꿀 수 있죠. 자 정신 차리고 잘 돌아라.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A로 묶으면 1 플러스 100분의 X라는 임상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애들이 제목이 정가 원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를 원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원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맞아요. 임상하기 전 기준가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임상하기 전에 기준가야. A1 기준으로 올린 거잖아. 그래서 기준가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 말은 A가 원가라고 하면 자, 원가라고 해도 상관없지. 그래도 기준가예요? 원가 기준으로 임상하면 그게 정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목이 정가 원가 공식이라고. 원가 공장도 가격이라고 있잖아요. 공장에서 출고됐을 때, 출하됐을 때 판매 공장에서 납품하는 가격이 있는데 원가. 거기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이게 거쳐나가면서 이익이 붙는단 말이야. 이게 이익이 붙어가지고 우리 시중에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뭐 어디 뭐 편의점이나 음식점이나 같은데 이런데 가가지고 사 먹는 게 다 공장도 가격이 아니라 이익이 붙어 있는 이윤이 붙어 있는 정상적인 정가란 말이야. 근데 가끔 세일하면 어떻게? 정가에서 좀 깎아주잖아. 그렇죠? 근데 그 정가에서 깎아주는 게 인상한 가격을 좀 덜 올려서 파는 거야. 하지만 이익이 없진 않죠. 판매자 입장에서 이걸 다 지워버리고 팔면 원가대로만 파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지. 돈을 못 버는 거야. 알겠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좀 깎아주면은 좋잖아. 그러니까 세일할 때 많이 사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세일할 때도 자꾸 할인하는 거 얘기지만 자 이번에 시험을 못 봐가지고 X% 용돈을 깎았다. 2만원 거야. 니네한테는 세일한 거야. 세일해가지고 싸게 사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돈을 깎았으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되겠죠? 누구 기준으로? 얘도 기준가다, 똑같이. 그러면 A에다가 100분의 X를 곱해. 그럼 요만큼 깎은 거야. 예. 자, 그래서 A를 묶어냈더니 1-100분의 X. 이렇게 돼. 자, 20 굉장히 많이 쓰니까 활용단을 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 알았죠? 인상이나 공식이에요. 자 한번 써보자. 567번 보세요. 표시만 해놓고 잘 보자. 자 어느 이어폰을 원가에 5,000원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다. 자 이 이어폰을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았더니 손해를 보지 않았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 말도 되고 손해는 마이너스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분전치기는 상관없나? 분전이 네. 뭔지 알죠? 네. 원가대로 팔면은 이익을 못 보잖아. 네. 하지만 손해도 안 보잖아. 네. 그러니까 딱 분전이라는 게 딱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0인 거지. 0, 0. 그러면 거기서 말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준가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더 마이너스 처리돼서 팔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자. 어느 이어폰을 원가가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 게 더 원가죠? 그럼 당연히 네. 미지수는 원가를 미지수 나요. 원가 X 플러스 5,000. 야, 근데 얘는 관계식이 쉬워. 원가에다가 5,000원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X에다가 5,000원을 더하면 이게 니네가 말하는 뭐였냐면 정가야. 네, 거기서 씻을 때 얘들아 내가 이거 글씨로 다 써줄 거거든. 내 가르친 부분 뭐 어떤 식에서 여기까지가 어떤 계산 과정인지를 다 써줄 테니까 니네가 공부할 때도 항상 표시를 좀 해놔라. 돈 계산하는 문제 진짜 많이 틀리는 랭킹 1등 문제야. 알았냐? 고등학생도 많이 틀려. 내가 한번 얘기했다 이거. 고등학교 예전에 학력평가 봤을 때에도 돈 계산하는 문제 오답률이 엄청 높았어요. 식을 못 세워서. 알겠지? 근데 세우는 게 다 똑같아. 잘 봐. 지금까지가 정가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정가의 20%를 깎았대. 그럼 이거지 할인한 거. 그럼 공식이 뭐였어? 이거야. 자, 내가 이거 A를 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뭐라고 했어요? 인상하거나 기준가. 판매하기 전에 기준가야. 그럼 누구 기준으로 깎았어? 정가 기준으로 깎았어. 정가 기준으로 깎았지. 그럼 이 A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원가인 X가 아니라 X 플러스 5,000원이 들어가야 돼. 이게 공식에서의 A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근데 애들이 식 세울 때 여기에다가 자꾸 원가를 집어넣어. X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나? 자, 그럼 요거 기준으로 얼마 20%를 깎았으니까 자, 여기 대입하자. 1-100분의 X가 아까 퍼센트였죠? 20% 깎았으니까 요거 써주면 되는 거야. 자, 됐니? 그럼 0.8이지 이거? 그럼 0.8 분배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소수니까
양변에 식 곱해가지고 식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야. 여기까지가 뭐냐면 할인했죠.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면 이거는 세일가 또는 할인가야. 할인가. 됐니? 자, 그랬더니 이렇게 팔았더니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건 식세우기 나름인데 제가 정가가 아까 어떻게 만들어졌어?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였었죠. 자, 잘 들어라. 아무것도 하나 기억해놔라.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정가야. 자, 아까 용돈 얘기했잖아. A1이라는 용돈을 갖고 있었는데 시험을 잘 봐서 X% 인상을 했어. 그럼 인상한 게 마치 이익을 붙인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기준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게 니네들이 사먹는 정가 가격으로 파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하나 만들어지는 공식이 뭐냐면 이익에 관련된 공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익은 하고 정리를 해봐.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되겠죠. 됐니?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잘 들어. 이렇게 세일해서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니네가 사먹는, 돈 주고 사먹는 가격이잖아. 할인가, 할인가. 알겠니? 자, 그러면 할인가 같은 것도 정가 기준으로 좀 깎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가 붙어있냐면 사람이 판매해서 돈 벌어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가도 마찬가지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걸로 구성이 무조건 돼 있다. 안 그러면 돈을 못 벌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계산하고 싶다면 할인가에서 마찬가지로 뭐를 빼면 돼? 원가를 빼면 돼. 자, 그럼 이걸 두 개 외우기 귀찮지? 하나로 정리해보자. 이익을 계산하고 싶어. 정가에서 원가 뺐어. 할인가에서 원가 뺐어. 원가 뺀 건 똑같죠? 어디서 뺐는지만 다르지. 그러면 정가나 할인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뭐야? 돈 주고 사먹는 판매 가격이잖아. 음료도 3,000원 주고 사먹으면 그게 정가 내지는? 아니, 음료수도 뭐 일주일에 하나 세일해서 팔고 막 그럴 때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녀석의 음료수의 가격은 정가일 수도 있고 할인가일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거를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만들자. 외우는 거 두 개 외우는 거 귀찮잖아. 나는 이익을 계산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빼면 되냐면 우리가 사먹는 판매가에서 원가를 무조건 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이 방식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위에 나오는 연립방정식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책에는 서술 나중에 뭐 해설집 보시면 이렇게 안 나와 있는 책이 사실은 좀 많아.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익에 관련된 계산 방식을 좀 택하시는 게 식 세우기가 되게 편해. 이건 선생님이 많이 해버린 건 내린 결론이에요. 배우는 니네 입장에서도 이익과 관련된 식을 세워버릇하는 게 상당히 편해. 그리고 심지어 문제에 이익과 관련된 조건을 주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선생님 이 문제에 이익이 안 써있는데요? 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익이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잖아. 그치?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손해본 거 아니고 이익이 없어도 본전치기한 거니까 손해본 거 아니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그러면 계산해보자. 여기까지가 할인가야. 근데 할인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돈 주고 사먹는 판매가죠. 손해를 보지 않는데. 그러면 이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익을 계산하는 건 무조건 어떻게 했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 자, 원가 얼마라고 써있죠? X1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X1을 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야? 이익 계산. 됐니? 구조를 이해해야 되더라. 식 세우는 거 처음에는 어렵다니까. 자, 그럼 뺐으니까 이익 계산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다? 손해를 보지만 않으면 되니까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거야. 이게 이걸 원치 않는 거야. 그럼 뭐가 되면 돼? 뒤집혀요. 뒤집어도 되고, 아까 내가 본전치기도 된다 했잖아. 본전치기라는 얘기가 뭐예요? 적거나. 원가대로 판 거지. 원가대로 산 거지.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거야. 이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면 음수만 아니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본전치기 또는 이익을 봐도 된다. 네. 처음이니까 길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네. 뒤에 문제 풀 때도 조금씩 얘기를 이제 빨리빨리 할 건데 네.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공식만 내용은 땡이 아니다. 공식에 있는 의미도 알아야 된다. 이유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자, 이익 계산하는 관계식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기억을 하자. 지금 벌써 써줬잖아. 할인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더니 X원가 뺐더니 그게 무슨 의미를 받아? 이익이라는 의미를 받아. 네.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음수는 아니면 다 배우죠. 음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양수도 되고 영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구조 알겠죠?
많이 어려워 사실 뒤에 가면은. 어렵다. 많이 어렵다. 자, 시간 세워졌으니까 계산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공통 훈련을 해보자. 그냥 아, 계산 안 할 거야. 니네 계산 연습 지금 아직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더 많이 해. 알았냐? 아직 못 한다는 거예요, 저희. 오케이. 풀이 써야 해요, 아니면 영상 보고요. 영상 보고 쓰라고. 저 이미 써버렸어요. 선생님이 풀어준 거 표시만 하고 설명을 잘 들으려고 했잖아. 쓰고 영상을. 또 봐도 되고. 근데 쓰게 되면 선생님 표시만 아무래도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표시만 해놓고 잘 들으라고 알려줄 테니까. 안돼. 자, 9번 이형 보세요. 유리한 경우라고 물어봤죠? 잘 봐라. 5, 6번 보세요. 자, 유리하다는 얘기가 돈 내서 어떤 의미를 받을까? 자, 이런 거야. 똑같은 뭐 떡볶이를 사 먹는데, 응? A 가게랑 B 가게가 있어. A 가게는 똑같은 용량에 맛도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A 가게는 1,500원에 팔고 B 가게는 2,000원에 팔아. 그럼 당연히 니는 1,500원 파는 데 가서 먹지 않겠니? 맛과 품질이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유리하다는 얘기는 2,000원에서 2,000원 주고 사 먹은 것보다 1,500원 주고 사 먹은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500원 덜 쓰니까 좋은 거지. 그럼 유리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 유형은 유리하다라는 멘트 때문에 실수를 좀 유발하는데, 유리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저렴한 거야. 저렴하다는 단어 알죠? 저렴하다는 얘기는 숫자의 크기가 어떤 거야? 작아야 되지. 숫자가 작아야 돼. 크기가 작다라고 하지. 자, 이거 써주는 이유가 있어. 식구 팁 세워볼게요. 자, 어느 옷가게에서 한 장에 6,000원인 티셔츠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옷가게에서는 구입 가격의 5%를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다. 자, 비교 대상 하나 나왔어요. 쿠폰을 쓸래? 아니면은 구입 가격에서 3,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둘 중에 하나 비교하는 거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 써먹는 게 더 유리해? 되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야? 그렇지? 얘네들 이런 거 한 번쯤 고민해볼걸? 나중에 봤으면.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누구랑 누구 비교하는 거죠? 5% 쿠폰. 그리고 구입 가격에서 3,000원을 할인해줘. 3,000원 할인. 자, 이렇게 돼있지. 그 중에 어떤 게, 자, 티셔츠를 몇 장 이상 구입할 경우 5% 할인 쿠폰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누가 유리한가 물어봤어요? 쿠폰 쓰는 게 유리한 거 물어봤죠? 잘 들어라, 앞에 봐라, 준비너. 5% 쿠폰 쓰는 게 유리한 거 물어봤어요? 내가 유리한 거 뭐라 그랬어? 크기가 어떻대? 작아야 된대. 그럼 유리하다는 게 마치, 이게 우리나라 이게 좀 약간 숫자에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벌어지는데, 원래 시험 성적 같은 건 숫자가 큰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건 막연하게 크면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 근데 유리하다 문제는 돈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아야 좋은 거야. 반대로 생각해야 돼. 왜 얘기하는지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유리하려면 크기가 크다가 아니라 작아야 되는 거야. 요거 실수 많이 하고. 알겠죠? 저렴해야, 작아야 좋은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자, 언니 식사해보자. 그러면 티셔츠를 몇 장 구입해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티셔츠에, 자, 구입 개수를 써야겠죠? X 장이라고 불러요. 티셔츠 구입한 매수를 저는 썼어. 그러면 하나에 6,000원이니까 6,000원에다가 구입한 개수만큼 써주면 구입 가격인데 5% 쿠폰을 사용했대요. 자, 인상이야 이나야? 깎은 거지. 깎은 거지. 자, 누구 기준으로 깎았어? 요 가격 기준으로 5% 깎았으니까 아까 공식이 뭐였어요? 1-100%. 이거였죠? 게임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가라고 하지 않는 거야. 기준가. 인하 또는 인상하기 전 기준가. 자, 3,000원 할인은 어떻게 하면 돼? 쉽지. 6,000원 곱하기 X가 원래 니네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3,000원을 깎았으면 그냥 여기다가 3,000원 빼면 되지 않겠어? 이해됐나요? 칙 다 세웠어요. 누가 유리해? 얘가 유리하니까 작아야 된다고. 돈 계산은 유리한 건 작아야 된다고. 알겠죠? 돈 계산하는 문제 숫자가 다 이렇게 천자리, 만자리 이렇다고 하니까 계산 좀 귀찮다. 근데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내가 일을 잘해주는 거야. 집에서 좀 꺾여봐. 자, 됐죠? 그럼 계산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또 유리한 거 또 나옵니다. 잘 보세요. 574번.
운운하는 거 어렵다고 했어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활용 단어는 매 단원마다 위기가 와. 왜냐면 어려우니까. 어려워. 식을 못 세워서 틀리는 거야. 나중에 하실 때 시험 끝에비 나중에 하셨을 때도 식을 못 세워가지고 틀리지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니네가 처음 공부할 때 선생님의 의존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생각을 많이 해보라고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심지어 내가 내 수업 시간에 왜 쓰지 말라고 하고 있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야 니네가 집에서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풀지 않겠니? 정명구에 치중하면 그거는 공부가 안 돼요. 알겠지? 원래 사실 다른반 할 때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먼저 문제 풀어주면 수업 시간에 아예 안 적게 돼요. 원래 왜냐면 적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어요. 그래가지고 니네도 언젠가 그렇게 할 건데 일단은 지금 활용 단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 먼저 그러니까 틀린 거 풀어주는 거는 적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숙제 나가기 전에 풀어주는 이런 것들은 집에서 니네가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풀어준 거 받아적게 급급하면 공부가 안 돼. 절대로 안 되네. 알겠지? 자, 그러니까 내가 말은 꼭 지키셔야 돼요. 자, 아쿠아리움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28,000원이다. 근데 5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의 15%를 할인해 준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말이 좀 헷갈린다. 이거 실제로도 이렇게 하는데 학교 같은 데서 뭐 서울랜드나 뭐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이게 학교별로 전교생들만 이렇게 수학여행 비슷하게 가는 경우 있잖아. 그때 돈 결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놀이공원마다 기준표가 있어. 단체 입장하면 얼만큼 할인해 주겠다는 기준표가 있는데 그곳에 약간의 좀 편법을 쓰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학교가 소비자다. 대공원은 니네한테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야. 물건 파는 사람들이야.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편법을 부리는데 합법적인 편법. 그게 요 문제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전교생이 100명이야. 100명이 놀이공원에 딱 갔어. 할인을 못 받고 가서 100명에 해당하는 입장료를 다 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놀이공원마다 몇 명 이상이 들어가면은 얼마 깎아줄게 라고 이 문제처럼 조건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이런 거야. 98명이야 전교생. 100명부터 할인해준대. 그럼 원칙적으로는 할인권을 못 받죠. 100명이 안 되니까. 근데 학교에서 일부러 100명이라고 껌을 쳐. 그래서 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해. 그럼 100명이라고 할인을 100명이라고 이게 올리는 거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아시죠? 선생님이었나 학원 학원에서 에버랜드 같은 데도 갔나요?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죠? 나 선생님 친구 중에 학교 선생님 있어. 중학교 수학 선생님 안산 중. 그걸 막 국가 기밀 막 그런 거 얘기해. 근데 모든 학교 그렇게 해 진짜로 많이 해.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100명이 아닌데 100명이랑 뻥을 쳐요? 그럼 내기를 하면은 10%면 10%, 15%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말 일일이 또 세면요? 그렇게 안 해. 98명 그냥 통으로 내는 것보다 100명이라고 뻥을 쳐서 돈을 지불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15% 할인을 받는 게 저렴할 때가 있다고. 근데 공원도 아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줘. 요즘 고객님 이렇게 해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얘가 더 유리하다면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통으로 내겠어? 이렇게 가겠지. 당연히 유리하다 했으니까 돈은 작은 게 유리한 거라며.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통으로 내는 게 더 크고 억지로 할인 받아서 들어가는 게 더 저렴한 거겠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진짜 이래 얘들아. 여기 부동시 활용 문제가 대부분 다 현실적인 문제들이야. 진짜 예. 있는 일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올게요. 잘 보세요. 자, 똑같이 잘 들어라. 한 사람당 28,000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50명부터는 15% 할인해 준다 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아. 50명이 아닌 거야 지금 얘네들이. 근데 억지로 뻥을 쳐가지고 우리 50명 왔으니까 할인해 주세요 라고 뻥을 치겠다. 알겠어요? 잘 들어. 그럼 비교 대상이 뭐냐면 그냥 입장한 것과 50명이라고 뻥을 쳐서 50명 단체 할인을 받는 것과 누가 유리하대? 단체 입장권을 받는 게 유리하냐? 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잡아야 되겠죠. 이해되니? 식세보자. 그러면 미지수 뭐 넣을래요? 몇 명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입장수를 몇 명, X명이라고 하겠죠? 됐어. 여기까지. 식세보자. 그냥 입장은 뭐야? 할인을 안 받아.
그러면 두 당 얼마야? 28,000원이야. 여기에다가 입장 인원만큼 곱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50명 단체 할인 받을 때 할인을 깎은 거잖아. 맞지? 그럼 50명이 입장했다고 뻥을 쳤으니까 일단 동계산은 28,000원에다가 50명을 곱해. 나 얼마 할인 받았대? 15%. 15% 책에 써있죠?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깎은 거야? 기준가가 이거지? 요거 기준으로 15% 깎았어요. 할인 할인 인하 인하 1 마이너스 100분의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깎은 거 공식 쓴 거야. 아까 용돈 깎은 거 있었죠? 자, 그 공식 쓴 거야. 누가 더 유리해야 돼요? 얘가 더 유리해야 되니까 더 작아야 되나? 자, 알겠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식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을 집에서 꼭 해보시고요. 다음 되게 많네. 자, 버섯씨도 나오고 교양 문제도 나와있네요. 자, 얘는요 1학년 거 기억 잘하는지 한번 볼까? 잘 못해요. 자, 내각의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 기억합니까? 선생님하고 수업을 여기서 했나? 아, 여기 나랑 안 했구나. 안 했죠. 나랑 반연체 먼저 했으니까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 기억하니? 맞나요? 네? 다각형의 내각의 합 공식 기억해. n분의 n각형의 내각의 365분의 아닌데 n분의 아니야 뭐분의 n이야 뭐였어 n 아니야 n 무슨 n이야 다각형이면 4돌이 하나 줄이 8시 맞아요 정확했어요 음료도 사줄게 뭐라고 뭐라고 아니요 기억나니? 오 근데 안 했는데 자 공식 이거였다고 자 근데 내각의 크기 합이 90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내각의 합이잖아 아 기억 날라 900보다 간다 작다를 계산하면 그냥 되겠죠 자 이거 그냥 계산하자 계산하면 뭐 나오냐 뭐 나오죠? 7이지 맞지? 나눠 떨어지잖아 5잖아 여기. 네? 맞으면 5잖아 아 예 그러면 마이너스 2 넘기면 7이잖아 아니 5번이 답이네 그치? 에이, 자 종목 없어 종목 없어 그러니까 7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자 여러분 거 공식 몰랐던 거 기억을 해라 그거 씩 써요 우리 선 대각선의 개수 공식 기억해요? 네 대각선의 개수 공식 뭐였어? 그 뭐 n-3 그렇지 n-3 5죠 n-3 응? 어떻게 했어? n분의 n-3 n분의? 아닌데? 2분의 180 180분의 나 갑자기 대각, 뭐 대각선이 180 개냐? 2, 3 뭐였어? 갑자기 무슨 2N이야? 하나도 모르겠네 3, 아니 N 아. 어?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질문해볼게 왜 마이너스 3이야? 그 뭐 거기 이거 하나하나 빼줘야 돼요 겹치는 부분 그건 남의 네. 2고 옆페이크랑 자기 아, 그렇지 그래, 음료 사줄게 어, 맞아 응. 왜 마이너스야? 똥으로 대답하느냐는? 아 삼각형? 아닌데 아 뭔가 부족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겹 뭐라고 해야 되지? 정확하게 설명해 모든 도형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요 얼추 맞았는데 뭔가 부족해 이게 뭔 얼추 모든 도형 안에 삼각형이 모르겠다 그 도형의 2를 빼면 삼각형이 되겠어 뭐라고? 그 도형의 2를 빼면 삼각형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냐고 몰라요 제가 반 맞췄죠 이거 뺏어 먹어 얘도 얻어 버렸잖아 싫어 공부해야 돼 얘들아 알았니? 결과만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각 안 된 거 아니야 뭔데요? 그림을 직접 그려서 찾아낸 거야 봐. 누가요? 내가요 거짓말 마세요 난 짧거든 대박 대각선을 하나 구웠어 겹치는 게 있죠 사각형은 한 번 지점에서 모일 수 있는 대각선 하나밖에 없지? 네
하나 그었더니 두 개 생겼지? 네. 사각형인데 두 개 생겼지? 네. 오각형은 한 꼭쯤에서 대각선 두 개 볼 수 있죠? 맞아요. 삼각형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오각형. 근데 애들한테 기회 좀 주려고. 하나, 둘, 세 개 볼 수 있죠? 삼각형 몇 개 생겼어요? 네 개 생겼지. 원지서 육각형. 그 육 마이너스 아까 수나와 말하는데 뭐가 걸리는 거야? 거기에 입 빼면 된다. 얻어 걸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얻어 걸린 거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구조? 이가 작자. 그럼 일단 책에 이렇게 써있어. 네. 그래서 n-2라고 한 거야. 알겠죠? 자, 이런 거 기억해야 되네. 거기 앞에 말했으면 안 돼. 자, 선생님이 안 하신 건가요? 계속 봐. 책에 있었지. 아니, 선생님은 예전에 혼자 학교 안 다니고 아 학원 안 학원 안 다니고 선생님은 고3 때까지 접속 한 번도 안 했어. 이게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지. 한 번도 안 했어. 나 생각보다 못 마스크를 했어. 여행은 방학 때만. 니네 요즘은 세대가 좋아져서 여행 가는 건 내면은 결석 안 쳐주자. 네. 요즘 그렇죠 여행 가나. 아, 네. 선생님 때는 그게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아파서 지각하거나 그러면 자료를 되게 많이 냈어. 그 조금이라도 불충분하면 무슨 자료를 냈죠? 병원 갔다 온 거 진단서. 온도계. 온도계 측정한 거 내고. 온도계를 내요? 약국 가서 카드 결제한 영수증 내고 막 다 했다. 와, 되게 까다로웠어. 그래서 그거 할 바에 그냥 참고 학교 가자 그런 분위기였어 선생님. 그러다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아픈 게 아닌 이상 다 결석. 엄청 말도 안 되게 아프면요? 그땐 빠졌지. 나는 그런 거. 선생님 생각보다 몸이 튼튼해. 아 그래요? 좀 삐쩍 꼬라서 그렇지. 근데 건강해. 깜짝 놀랐네. 몸 튼튼 몇 킬로 나갈 것 같아? 93kg. 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딜 봐서? 62. 너 몇 나가냐? 60. 네? 60 나가? 네. 60밖에 안 나가? 네. 키가 작아서 뭐라고요? 수민이 키 크거든요? 제가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맞아요. 뭐 비슷해? 선생님 70 아직은 나름까지 선생님 73큰 거야 그 정도는. 근데 73 아니에요? 네? 아니요 그렇게 74 이렇게 작아 보여 그렇게? 네 아니 네래 다리가 짧아 비슷해요 제가 선생님이랑 77이야 선생님 그래요? 에이 다리가 짧아서 뻥 야 찬미야 일어나봐 이따가 일어나 얼굴 나와 아니야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이름 아래 이름표 써주시고 모자이크 칼이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작아 보여 내가 충격적인데 그래서 몇 킬로 나올 것 같아 60 많이 나왔네요 근데 70 72 선생님 근육은 있어요 근육 있으니까 움직이지 바보 잘 살아 있어 67 나왔는데 근육은 있어 그래 나중에 선생님 체중 변화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해주세요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면 해주세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뭔지 알 것 같아 그 선생님 근데 옛날에 얘기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체중 변화 언제? 옛날에 초반에 얘기하시지 않았나? 헬스장 갔다가 맞아 아 운동하셔가지고 운동하는데 살이 더 빠졌나? 아, 아 됐구나. 그리고 막 엄청 먹었는데도 기억 잘하네. 엄청 아, 그때 나 없었지. 네, 기억 안 나는데.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니. 아, 지워주세요. 기억 상실. 공부를 그런 것도 기억 잘하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오늘. 똑똑한 머리 나쁘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 머리를 공부에 쓰라고. 공부 맨날 쓰고 있는데. 열심히 하자, 우리.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천재가 되지. 원래 천재. 에이, 천하의 재수 없는 놈이요? 얘기 없다! 잘했어. 자, 가자. 미정이가 집에서 13kg 떨어진 자, 버섯이 문제입니다. 자,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은 알 거라고 믿어요? 몰라요. 이동 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이죠? 자, 이거를 분수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넘겨. 시속. 속력은 시간 거리 분의 시간 거리가 된다는 뭐라고?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속력을 좌변으로 넘겨봐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거리 야, 이거 맞춰라 알아야 돼, 얘들아 저 그거 옛날에 알았어요? 몰라서 생각해서 끝났어요 아, 지금 알아야 돼, 이제는 알아야 돼 만약에 모르면요? 거석시 문제는 선생님의 추천은 수직선 비스무리하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야 저기 우리 책에도 나와있어 이렇게 빨간색 칠해져 있는 거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그려서 뭐, 판단을 뭐, 하는데 별바라 집에서 13km 떨어진 유난의 집까지 가는 자, 생각 거리가 13km가 떨어져 있어. 13km가 먼 거야? 멀지. 멀지. 바보야. 아니 걸어가면은 많이 먼. 빨리 13km 걸어가면 너 몇 시간 걸리는지 몰라? 얘 걸어가는 거 누가 걸어가야 13km를 바보도 아니고. 응? 이제 날이 좋아서 그냥 걸어갔어. 날이 어디를? 딱 13km. 아니 가끔 여기 학원에서 여자친구랑 집까지 걸어가. 여자친구. 집까지 걸어가. 그게 모쏠이에요. 모쏠이 뭐야? 모태솔. 형 큰 건다. 아 모태솔로. 자 13km 떨어진 유난의 집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시속 10km로 갔다가 도중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힘들어서 벗었대요. 시속 3km로 걸어갔더니 유난의 집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하였다. 2시간 이내가 핵심입니다. 이거 선생님이네. 그것도 혼자 했을 잘 들어라. 2시간 이내라고 써있는 건 밑줄을 밑줄만 써놓으시고 그거랑 똑같네. 그 돈 만원 2시간 이내라는 얘기는 이 문제는 시간에 관련된 관계식을 쓰라고 애초부터 힌트를 준 거야. 근데 만약 안 쓰면 틀려요? 틀리죠. 와... 자, 그 시간 쓰라고 했지. 시간 공식 어디 있어? 시간. 홍역분의 거리. 그니? 홍역분의 거리. 자, 근데 거기서 물어본 거는 인라인 타고 간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녀석을 내수로 나가겠죠? 근데 중간에 어디인지 몰라서 여기쯤에서부터 인라인 벗었다고 생각해보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라인 탄 거지. 네.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도착지야. 네. 그 부분을 편해들아. 그러면 이 부분을 X km라고 나. 이해됐어요? 네. 당연히 미지수는 하나밖에 안 쓴다 했잖아. 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래? 그렇지. 13 빼기 X지. 열. 알고 있었어. 자, 됐어요? 구조를 이해해야 돼. 자, 무슨 식을 쓴다 했어요? 시간에 관련된 관계식이니까 속력분의 거리를 쓸 건데 자, 속력 나와 있죠? 인라인 타고는 어떻게 됐다? 시속 10km.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건 시속 3km로 갔대. 자, 됐어? 그러면 걸린 시간이 2시간이면 당연히 인라인을 타고 왔을 때의 시간과 걸어간 시간 합친 거 아니에요? 네. 맞니? 인라인 타고 간 시간과 걸어간 시간 합친 게 2시간 이내인 거잖아. 자, 식스자 5분의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 시간.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거리. 10분의 X와 3분의 13-X를 잡고 자, 13-X를 더하는 게 전체 시간이겠죠? 네. 근데 2시간 이내라고 딱 생각하자. 이것도 애들이 또 많이 틀려. 그래. 이렇게 쓰면 틀리지? 네. 뭐 잘못했어요? 이내. 이내면? 그럼 이하에요. 이하. 야, 용돈을 만 원 줘도 되니까 만 원 이내로 써. 그럼 만 원 다 써도 돼요. 안 돼. 안 되죠. 되죠. 돼요. 그러면 친구들은 맨날 뭐라 그러는데. 딱 2시간에 도착해야 된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 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만 원이랑 똑같다고. 자, 됐지? 그 핵심은 뭐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라인 타고 간 시간? 얘기하는 거. 이건 걸어간 시간이야. 알겠습니까? 말이 틀린다, 고속시도. 자, 다음. 힘들다. 힘들어요. 네. 졌다예요. 아, 네. 하나만 더 해보시자. 아, 이거. 이 단계 나이 다 못했잖아. 스파르타. 스파르타. 자. 박세. 박수. 초등부도 보면은 스파르타반 있던데 우리도 스파르타반 하나 해라. 아니에요. 응? 초등부는 스파르타반 있던데. 그럼 초등부 가는 아까 전에 4시간 수업하는 거. 아 가지 말자. 아니에요? 아니야 잘하니까 하겠지. 어느 반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얘기만 들었어. 어느 반인지 모르겠어. 에이. 자 가자. 거짓말 할 수 있네. 그렇지. 저 앞에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어 그거. 엘리베이터에 누가 붙어 있어요? 그 스파르타반 써 있던데. 거기에 막 애들 막 어벤져스처럼. 그런 거? 아니 뭐야? 에? 자 어벤져스가 붙어있어요 거기에? 아니 근데 왜 그건가라 그랬어요? 그건가라고 안 했는데 에이 뭐야라고 그래요. 에이 뭐야라고 했어. 됐어요? 자 다시 말아 제가 안 좋은가 봐요. 고속시가 또 있구나. 또 있구나. 아 버려. 아 하고 싶다. 그래 뭐 하고 싶어. 아 뭐야. 자 지혜가 집에서 출발하여 산책을 하는데 갈 때에는 분속 40m를 걷고 2층 쉬다가 올 때에는 잘 들어 같은 길을 분속 60m로 걸어서 또 이내 나왔죠? 1시간 10분 이내 또 밑줄 쳐야겠네. 자, 잘 들어! 잘 들어! 잘 듣고 잘 들어! 아, 선생님 옆에 선생님이 조용히 하래요. 괜찮아!
자, 이내로 나왔으니까 얘도 무슨 식을 세워야 돼? 시간의 관계식을 세워야 돼. 이거랑 똑같아. 자, 그럼 관계, 그럼 구조가 어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니냐? 자, 또 그림 간단하게 그려볼래? 자, 코스가 이렇게 있어. 네, 소리 지르면서 해주세요. 맞아요, 잘 안 들려서. 맞아요. 자, 아, 뭐라고요? 갈 때는 분속 40m로 걷고. 자, 속력도 보자. 분속 40m. 뭐라고요? 좀 안 들려요. 올 때는 분속 60m. 분속 1. 1시간 10분 이내로 가는데 자, 최대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걸어갈 수 있나? 자, 이번에 물어본 게 뭐예요? 걸어간 거리죠? 최대 몇 킬로미터, 몇 미터냐?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그냥 출발지고 여기 도착지가 아니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경유지죠, 굳이 떨리면. 어쨌든 떨어진 거리를 걸어봤으니까 출발지와 경유지까지의 거리를 x미터라고 놓고 풀어야 돼. 이게 미지수라고. 됐어요? 자, 근데 아까 무슨 식 쓴다? 시간에 관련된 관계식 똑같다. 시간은 5분의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러면 갈 때 시간, 돌아올 때 시간 두 개를 다 더한 게 1시간 10분 이내이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일단 이내니까 똑같이 작거나 갔다는 알겠지? 작거나 갔다 아까 똑같아. 등호 왜 들어가니 얘기했어. 자, 근데 문제가 식 써보자. 갈 때 시간이면 5분의 뭐라고 하면 돼? 속력분의 이동 거리는 x잖아. 갈 때 x 간 거잖아. 돌아올 때 시간은 자, 속력이 60이었죠. 60분의 x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저 문제하고의 차이점. 얘는 아까 딱 2시간이라고 써 있었는데, 얘는 1시간 10분이라고 돼 있죠? 거속시 문제가 사실 니네 1차 방정식 활용에도 있었는데, 거속시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보기 그렇고,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죠? 거속시 문제는 단위를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단위를 맞춰야 된다. 알았냐? 통일을 시켜줘. 무슨 얘기냐? 속력 봐봐. 시간의 단위가 분이지. 네. 거리의 단위가 미터지. 네. 시간의 단위가 분이라고 그랬다? 미지수 수만 x미터라고 놨으니까 단위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1시간 10분이잖아. 네. 그럼 시간의 단위가 있지. 그럼 단위가 안 맞지. 그럼 저거 70분을 하죠. 그렇죠.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분의 단위로 바꿔야 돼. 그럼 70분이지. 됐냐? 그래서 바보 같은 애들이 이렇게 끈다고 작거나 갖다 쓰고 1시간 10분이니까 뭐 1.12 이런 애들도 있고. 어? 10분이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0시간이니까 1과 6분의 1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 근데 잘못됐어. 어디에 맞춘 거냐면 60분의 70. 잘 들어라. 지금 어디에 맞춘 거야? 맞나? 속력의 단위에 맞췄죠? 여러분들 잘 들어라. 속력의 단위에 맞춘 거 알겠습니까? 단위 체크를 하는데 단위를 좀 정리를 해주시는데 어디에 맞추는 게 뭐냐면 좋냐면 속력의 단위에 맞춰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계산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 위에 업돼 있는 거 뭐예요? 저 화살표 좋다는데 왜 이렇게 쓰셨죠? 좋다라고 써주세요. 자, 속력 단위에 또 이렇게 맞춰주십시오. 그게 훨씬 나을까? 오, 좋다. 자, 그러면 그 70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시간 끝나는 거예요. 두 가지 참고했다. 뭐 아까는 한 거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시간에 관련된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자, 속력분의 거리에 대한 식을 썼고 그 다음에 예. 70을 왜 70을 써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시간과 분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죠. 어디에다가 맞춰준다? 어디다? 속력에다가 맞춰. 속력 단위에다 맞춘다.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네, 조금. 뒤에 함수 문제도 그렇고 방정식 문제도 그렇고 이건 변하지 않아. 고3 때도 안 변해. 신기해. 자, 고속시 남은 거 하나 해볼게요. 자, 586번, 자, 7번 보시면, 자,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승현이와 세훈이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도로를 따라, 자, 달리고 있다.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반대 방향이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여기서 동시에 출발했다는 생각을 해보자. 그럼 한 명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한 명은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승현이는 세훈이가 출발을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건 출발을 동시에 하지 않아서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잘 들어. 그리고 세훈이랑 승현이의 속력도 나와있어. 자, 그 정보가 속력 주어져 있으니까 거속시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6km 이상 떨어졌을 때가 물어본 게 뭐죠? 세훈이가 출발한지 자 잘 들어라. 기준이 세훈이가 출발한지 몇 분 후냐고 했어요. 세훈이는 빨리 출발했어요? 늦게 출발했어요? 승현이가 늦게 출발했죠?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세훈이가 출발한 시간을 X로 놔. 자, 이제 단위를 맞춰줘야 돼. 문제에서 몇 분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냥 X분이라고 한번 해볼까? 됐니? 잘 들어라. 고속실 문제 내가 아까 지워버렸다. 자, 이쪽에 내가 뭐라고 써놨죠? 단위를 맞춰주라고 했었지? 누구한테 맞춰주는 게 좋았어, 원래? 송경의 단위에 맞춰주는 게 좋았죠? 그치? 자, 근데 보시면 승현이가 세훈이보다 24분 늦게 출발했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체크해야 되는 게 승현이가 움직일 시간을 뭐라고 쓸 수 있겠냐? 세훈이보다 늦게 출발했잖아. X-24. 그렇죠. X-24분이라고 말했지. 자, 이거 계산해야 돼. 출발을 동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번호에 체크했죠? 자,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6km 이상 떨어졌을 때라고 해서, 그럼 적당히 움직여가지고, 두 사람이 한 요만큼 움직이고, 두 사람이, 한 사람 요만큼 움직였다 생각해보자. 그럼 당연히,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 요만큼이 떨어진 거리가 되겠지? 자, 그게 뭐가 돼야 되는데? 6km 이상이 돼야 돼. 자, 됐어요? 그러면 관계식을 이제 어떻게 세울까? 그거 생각해보자. 6km 맞죠? 그럼 맨 마지막에 써있는 게 6km 이상이를 말했잖아. 그럼 아까 내가 푼 두 문제는 다 시간에 관한 관계식을 세웠지. 이 문제는 떨어진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이번에 거리에 관한 관계식을 세우는 거야. 자, 아까 거리 공식 뭐였어?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지? 맞죠? 자, 이거 체크하고 공식 쓰자.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출발점으로부터 두 사람이 움직인 이동거리의 합이죠. 합. 됐나? 그러면 말렸으면 이렇게 되겠다. 세훈과 자, 승현이의 이동거리를 다 더하는데 뭐가 돼야 되는데? 6km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럼 식사하자. 속력은 다 써있잖아, 두 사람. 자, 세훈이가. 자, 세훈이가 일로 갔다 쳐보자. 그럼 시속 5km. 그리고 승현이는 7km. 자, 그럼 거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럼 세훈이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속력 나와있죠? 시간 몰라서 미지수 났죠? 그럼 두 개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 곱하기 x라고 하면 되냐? 일단 써볼게. 잘 들어. 함정이 있어. 승현이는 7 맞지? 속력이 7이고, 자, 이동한, 자, 움직인 시간은 x-24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6 이상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는지 좀 단위 안 맞춰준 거 아니겠냐? 단위 잘 들어라. 문제에서 말한 x는 단위가 분이에요. 속력에 보니까 시간의 단위가 분이에요. 그러니까. 속력의 단위가 분이 아니라 뭐죠? 시간이죠? 그럼 시간의 단위가 안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거리도 봐봐. 거리는 킬로미터, 킬로미터, 킬로미터 써있으니까 거리는 사실 맞지. 그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 시간만 안 맞아. 시간이고 분이잖아.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에 따르면 시간의 단위가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을 원래는 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원래는 좋아. 절반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세훈이의 시간이 x분이었으니까 이거 시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60분의 x니까 알겠니? 1분은 60분의 1시간이잖아. 할 수 있죠? 단위 맞추면 할 수 있지. 이거 초등과장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60분의 x시간으로 바꾸고 승현이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60분의 x-24시간이라고 이렇게 바꾸라. 할 수 있겠어? 60으로 나눠야지 시간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뭐 바꿔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단위 맞춰주는 거 하고 있는 거야. 자, 어렵다, 얘들아. 자, 그래서 쓰자. 뭐였어? 60분의 X. 여기다 쓴다고. 네. 자,
자, 그 다음에 얘는 60분의 x-24. 자, 이렇게 써줘서 계산을 해주면 딱 맞아요. 단위까지 맞춰주는 거 체크해야 돼. 알았지? 자, 요 계산해주면 딱 나올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리는 랭킹 세 개 중에 하나가 농도 문제예요. 농도는 쉬워요. 자, 초등 과정에서 혹시 소금물의 농도 관련된 거를 공부한 적이 있나요? 초등학교 한 번도 없니? 내가 초등지역 과정을 잘 몰라서 초등물의 네, 농도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공식 같은 걸 공부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전혀 없었어? 학교마다 네. 다른가? 없었어. 자, 하나 정리해보자. 그 초등학교는 두 개만 외우면 돼. 그리고 얘가 설명할 게 좀 많았거든, 기억도. 잘 들어. 책에는 계산하는 결과만 암기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그걸 너무 싫어해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줄 테니까 원래는 이건 노트 풀기, 개념 노트 풀기 대상이야. 근데 잘 들으시고 집에서 문제 풀 때 정리를 여기다가 될 건 어디가 될 건 상관없으니까 좀 정리를 해놔라. 알겠죠? 선생님은 절대로 결과만 외우는 공부를 추구하지 않아요. 너무 잘못된 방식입니다. 알겠지? 애들이 너무 결과만 외우는 거를 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좀 이게 좀 효율적이라고 애들은 생각하지만 나중 갔을 때 그건 절대로 공부가 되지 않아. 그러면은 시험만 잘 보고 나중 가서 고등학교 때 망하는 일이 펼쳐져요. 그럼 고등학교 때 망해요? 시험도 못 봐요. 시험도 못 보고 망해요. 왜죠?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차이가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 그건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내가 서서히 얘기를 해줄 거고 어쨌든 내가 니네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풀이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돼, 당연히. 아는데 왜 저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 내가 아까 니네 그래서 N-2, N-3 메모로 바뀌었어. 결과만 애들은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알겠지? 너 그래도 대답을 얼추 잘했어, 니네. 아주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네. 근데 그 희망이 깨지면... 깨지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인생이 부정적이야? 원래 쉬어가 그래요. 제가 원래 좀 그래요. 잠깐만. 자, 희망적이야, 현재까지는. 자, 농도 공식은 뭐냐면 소금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 되게 단순해. 소금물이면 당연히 물에다가 소금을 녹인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 소금이랑 물을 더해. 그럼 그 안에 녹였으면 당연히 소금물이 되겠죠. 그럼 소금물의 양에다가 분자에다가 뭐를 쓰냐면 소금의 양을 써.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단순한 거야. 그러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퍼센트로 나타내. 곱하기 100을 하면은 자 곱하기 100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소금물의 농도라고 해서 단위가 뭐가 되겠어?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책에 보면 조건이 다 퍼센트로 나와있어요. 자, 근데 공식이 하나가 더 있더라.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공식인데 문제풀이 하다보니까 많이 써먹어서 책에 공식화돼서 하나 나와있는데 소금물에 소금을 녹였지?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게 농도도 중요하지만 소금을 얼만큼 녹였는지를 계산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 잘 봐. 소금의 양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인식을 소금의 양은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시계 정리하듯이 우리 넘겨서 계산하는 거 할까요? 잘 봐라. 아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을 넘겨. 자, 계산 여기서 써줄게. 100을 넘기면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소금 플러스 물을 그냥 내가 소금물이라고 할게.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이 되겠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소금의 양에 관련된 식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자, 이것도 넘겨버려. 필요 없어. 소금물 필요 없어.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만 해.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소금의 양에 관한 공식은 자,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죠? 분모에 있는 거 올렸으니까 곱하기로 바뀌는 거지? 자, 따라서 100분의 농도에다가 이걸 넘겨서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 이라고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야 돼. 쌩뚱맞은 공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농도 공식에서 변형만 한 거야. 근데 변형하는 거 매번 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 외워놔. 그리고 많이 써먹어서. 그리고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는 문제를 풀면 알아야지. 잘 들어라. 저거 보면서 하나씩 해볼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농도 문제 풀면 절대로 안 틀린다. 방식이 다 똑같아. 제가 그리고 부등식 활용하고 뒷바늘에 나오는 11차 방정식 활용하고 유형이 겹치는 게 되게 많아. 이거 설명해 준 거 또 나와요. 또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3학년 때도 나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9일에도 나와요? 나와요, 계속 나와요. 자, 구하라. 588만원. 아, 이거 우리 개념 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풀고 가면 될까? 네? 나 그냥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해라. 아, 저 거기 이미 풀었어요. 맞는지 볼게요. 아, 이거 예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아. 개념 설명에 예제가 하나 있거든. 그게 예제네요. 자, 그냥 책 펼쳐서 보기만 한번 해볼래? 75페이지 펴볼래요? 75페이지에 이 가운데 보면 소금물의 농도 해가지고 예라고 문제 하나 있거든. 자, 그거 하나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해줄게. 자, 적을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해, 이거는. 자, 문제는 뭐라 했냐면 20%의 소금물에 5%의 소금물을 섞어서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써있죠. 일단 물어보고 있는 게 5%의 소금물을 몇 그램 이상 섞는가. 자, 물어보고 있는 게 뭐죠? 5%의 소금물이지. 따라서 미지수를 5% 소금물의 양을 미지수를 나와. 자, x그램이라고 나와. 그럼 정말 엄청적인 시간 이렇게 세워. 잘 봐. 뭐라고 써 있었어? 20%의 소금물 100g에다가 5%의 소금물을 섞었다고 했죠. 그럼 섞은 것에 대한 농도 공식을 한번 써보랬어. 여기 공식 써 있으니까 보면서 해보자. 섞었을 때 농도를 계산할 거야. 소금물 분의 소금이 아니죠. 그럼 생각. 20% 100g이잖아. 그리고 5% 몰라서 x g이라고 놨잖아. 그 두 개를 더해서 만들었을 때 농도가 뭐가 돼야 하는데? 8% 이하니까 작고 나갔다겠지. 됐니? 내가 지금 여기 쓴 게 다 뭐예요? 농도죠. 농도죠? 그럼 농도 공식 쓸 거야. 어? 선생님 소금의 양 공식 쓴다고 했지. 이유가 있다고. 이걸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외워서 푼 거야. 결과만 해면 안 되겠더라. 제발 부탁이니까. 자, 노란색 갖다가 10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농도 공식은 뭐였냐면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이거 더했을 때 소금물의 양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100g과 x g 섞었으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100 플러스 x g이겠지. 됐어요? 분자에 뭐가 써있죠? 소금의 양이래. 생각. 여기에도 소금 들어있을 것이고 여기도 소금 들어있지 않겠냐? 계산 어떻게 할래? 소금의 양 써야 되지? 소금의 양 써야 되지? 그러면 소금의 양 공식은 여기 있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래요. 생각해보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물, 소금의 양 계산해보자. 보면서야 오늘은 첫날이니까. 공식이 뭐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의 농도는, 아, 이 녀석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는 거야. 천천히 할게. 자, 그럼 그거 두 개를 더하는 게 뭐가 되겠어? 요 녀석과 요 녀석 섞었을 때 들어있는 전체 소금의 양이 되겠죠. 더한 거야. 얘도 더했잖아. 소금물 두 개 더했잖아. 전체 양, 전체 양. 분자에 뭐 썼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소금의 양만 계산해서 더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까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녀석 섞었을 때 전체 농도가 되겠죠.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그게 소금의 농도 공식이라고 해요. 소금물의 농도. 자, 그게 뭐가 되어야 된다? 8%보다 작거나 한다. 자, 원칙적인 시간 이렇게 세워야 돼. 정말 FM대로 쓴 거야. 자, 근데 귀찮은 게 있어. 분자의 분수가 있죠. 물론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 때문에 계산을 하다 말지. 대박아? 뭐 어떻게 되냐면 이거 법문수야. 그리고 니네 교육과정 내가 좀 찾아봤더니 니네 초등학교 때 법문수 공부 안 했지? 네.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로 올라갔더라고. 네? 니네가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범분수 계산하는 내가 공식 하나 알려준 거 기억나? 날까 말까요? C, B. 아, 그거, 그. 곱해서. 그걸. 이거였지. 맞아요. C, B. 안에 곱해서 내리고, 바깥에 곱해서 위로 올리라고 했잖아. 기억나요? 이게 고등학교 공식으로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뭐 풀이 한번 해보겠지만, 이걸 쓰는 거 나 사실은 이제 고등과정이니까 미리 땡겨서 하는 게 좀 억지일 수 있는데, 계산이 사실 이게 편해. 지금 고등학생 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책에 있어요. 원본수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고등학생들은 옛날에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알기로는 니 위에나 위에의 학년은 다 알더라고 거니까. 저희보다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알려줬다기보다는 문제집 선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맨 문제집에 나와 있고.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본수니까 계산하기 좀 귀찮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공식을 써. 원본수 공식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얘를 넘겨서 정리할 거야. 잘 들어라.
100 플러스 X랑 100을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계산 어떻게 해야 돼? 100 넘기면 어떻게 돼? 그게 마이너스 100이 돼요. 아니 뭐라고요? 그 나누기가 돼요. 100, 100 남은 거죠? 네. 자 그럼 천천히 할게. 잘 들어. 정리 잘해놔 얘들아. 농도 어렵다. 근데 숙달리면 진짜 쉬워. 거석씨보다 농도가 사실 되게 쉬워. 거석씨는 어려워. 변형된 게 너무 많아. 근데 농도는 뻔해. 나오는 게 다 이거밖에 없어. 하나로 다 풀려. 그러니까 얘는 좀 마스터하자 한 번에. 자 100을 넘겼어요. 양수 넘겼으니까 부호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죠? 그 다음에 100 플러스 X도 넘겨볼래? 이거 넘기는 행위는 뭐야? 양변에다가 100 플러스 X 곱하는 거 맞나요? 준아야 100 플러스 X 양변에 곱한 거지? 자 질문. 100은 양수인 거 알았으니까 부호는 안 바뀌었지? 질문. 100 플러스 X의 부호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네? 100 플러스 X는 부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죠. 왜 양수죠? 마이너스 없으니까. 아니지. 그거 모르죠. 아나? 100 플러스 X가 식 세울 때 뭐였어요? 소금물이잖아. 소금물이 음수가 돼? 안 되죠. 무슨 마이너스 양수지? 있으니까. 그래, 그걸 물어본 거야. 저희 양수라 했죠. 그거 물어본 거야. 양수지? 그러니까 했죠? 넘길 때 부는 거 안 바뀌어. 알겠어요? 자, 그럼 넘긴 걸 쓴다. 잘 봐라. 넘긴 걸 쓸게. 100분의 이거 넘겼어. 그럼 100분의 20 곱하기 100. 이거 남았죠? 그 다음에 이거 100분의 5 곱하기 X. 자, 양수 넘겼으니까 부둔 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100분의 8 곱하기 100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됐지. 그럼 이제 말이 짧다. 자 그럼 잘 봐. 이해만 해. 그러면 법문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계산하기 편한 거야. 그럼 니네가 앞으로 농도 문제가 나오면 이거 써서 법문수 하기 싫으니까 넘기고 넘기고 넘겨가지고 이렇게 법문수 얻게끔 만들어서 그 다음에 풀면 돼요. 아이고 간단하네. 그거 아니죠. 귀찮지. 느꼈지. 법문수 싫어서 정리하는데 이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껄끄러워. 그럼 어떻게 짧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해석할 거야. 잘 봐. 아랫줄을 주목하세요. 맨 처음과 맨 아랫줄을 주목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라. 100분의, 자, 이거 봐봐. 100분의 20 곱하기 100, 이거 어디서 계산한 거야? 요 녀석의 소금의 양이었지. 네. 노란색, 노란색. 잘 들어. 100분의 5 곱하기 X는 어디서 튀어나왔어? 거기 소금의 양.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었지. 어? 그럼 둘 다 소금의 양이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변을 정리했더니, 원래 8%만 있었는데 거기 넘어가서 맥식이 만들어졌지. 그럼 잘 들어. 걔도 소금이 100분의 80, 100은 아까 뭐였죠? 퍼센트의 100이었죠? 네. 퍼센트의 100이었죠? 그럼 100분의 8은 뭐야? 농도죠? 어? 100분의 농도네? 네. 그럼 100 플러스 X는 뭐야? 100 플러스 X는 뭐였어? 소금물. 소금물이었지? 그럼 잘 봐. 우변에 만들어진 공식이 참 웃기겠다. 무슨 공식이 만들어졌어? 소금의 양 공식. 그렇지. 그렇지. 이게 결론이야. 이걸 느껴야 되는 거야.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이 됐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 이제 안 할래. 안 하고 다이렉트로 어떻게 식을 세우냐? 그냥 소금의 문제에 양. 써있는 조건을 써지 이렇게. 그거를 요 녀석의 소금의 양, 요 녀석의 소금의 양, 요 녀석의 소금의 양만 바로 식 세워서 답 내면 돼요. 그럼 굳이 근데 책에 이게 안 나와있어. 왜죠? 이건 귀찮으니까. 똑똑한데? 진짜야. 유형서에 나와있는 거 설명이 부실해. 왜냐면 다 써지면 돈이 많이 들거든. 돈이 더 진짜요? 그래가지고 개념서는 문제가 적고 그 글씨가 많고 잉크가 유형서는 빠져. 유형서는 문제만 많이 실려있고 개념서는 빈약해. 여기 써있는 개념이 사실 빈약한 거야. 이거 아니 써있다니까. 그러면 저희는 또 유형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있잖아요 개념이요. 아 그렇네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결론 나왔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한다? 이거 하지 말고 자 그랬죠. 얘만 해라. 하지 말고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다 뭘로 바꾼다? 소금의 양의 공식으로 바꾸자. 소금의 양으로 바꾸자. 이게 핵심이야. 됐니? 자 계산하진 않을 거다. 자 근데 문제 풀어볼게요. 자 풀어볼게요. 590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아까 대표 문제 한다 했어. 잘 봐. 아 그러셨어요? 자 이제 이거 외웠으니까 외웠다고 한 번 지울게. 잘 봐. 야 얘랑 비교해봐. 내가 말한 거랑 똑같이 돼. 자 바로 한다. 588번이지?
내가 얘기했어요. 버섯기보다 이거 훨씬 쉬워. 자, 10%의 소금을 300g이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맨 처음에 못 써놨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한 줄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쓸게요. 10%의 소금을 몇 그램? 300g이 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다 풀려. 그 다음에 소금물에 물을 더 넣었대. 자, 그럼 물을 넣었으니까 그냥 물을 넣었다고 생각을 써봤겠어. 표시해봤어. 물 넣었죠? 그랬더니 8% 이하가 됐어요. 8%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지. 작거나 같다지. 한 줄 요약했어. 자,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더 넣어야 되는 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을 미지수를 넣어. 미지수. X그램을 넣은 거잖아. 그램을 넣은 거죠. 구조 알겠어요? 자, 일단 하나 해석해야 돼. 여기서 여기가 왜 아까 100 플러스 X라고 해석이 됐냐면 계산 하나 보니까 그 소금의 양 공식이 만들어졌잖아. 만들어졌죠. 그러면 전후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8%는 두 녀석을 섞은 결과물 아니니? 네. 그럼 두 녀석을 섞었으니까 이 녀석의 소금물의 양 당연히 그렇네요. 100 더하기 X가 온 거야. 여자가가 됐지만 알겠어요? 이건 섞기 전이고 이건 섞은 후잖아. 섞은 후니까 100이랑 X랑 더한 게 뭐의 양이 된다? 8%의 소금물의 양이 되는 거라고. 그럼 똑같아. 얘네들을 섞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8%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이게 몇 그램이 있겠어? 당연히 300g과 X g을 섞은 300 플러스 X g이라고 써야 돼.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 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해. 바로 뭘로 바꿔요? 소금의 양으로 싹 다 바꾸세요. 소금의 양 공식 이거였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분의 양. 바로 하는 거예요. 얘도 바꿔. 자, 잘 봐라. 네,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얘는 그냥 물이죠? 네, 그냥 물이죠.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그럼 얘는 바꿀게? 없다. 없어. 참 좋지.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된다니까. 소금이 없으니까 애초부터 얘는 할 게 없어. 없다. 됐니? 그러면 이거 빼고. 빼고 가죠. 얘는 세워야지. 자, 100분의 100분의 8 소금물에 300 플러스 X 그러면 20이? 20과 똑같은 게 한 번에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알겠죠? 아, 되게 계산, 편하다. 계산까지 합시다. 되게 편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집에서 한 번만 해봐. 그리고 추천은 얘들아, 난 좀 공부를 꼼꼼히 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은 이거 일단 훈련해야 돼. 훈련. 집에서 이거 풀 때 연습장 추천이다. 연습장에다가 이 계산 과정처럼 이걸 한번 해봐. 한 번만 해봐. 그리고 다음에 하지 마. 알았죠? 한 번만 해봐. 한 번. 여기 문제 몇 개 없잖아 우리. 두 번 해봐도 되나요? 두 번 해도 돼.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체크해. 아, 되네.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세워보자. 근데 애들이 귀찮아하니까 이걸 외운단 말이야. 물론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귀찮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못해요? 당연하죠. 못해요. 고등학교 가서 폭삭 망하는 애들의 이유는 다 똑같아. 공부 편하게 대충대충 하고 진도만 빨리 나간 거야. 그런 애들 다 시험 못 봐. 학년 평균 50점째 막 이렇단 말이야. 학년 평균이 50점이면 시험 성적도 보면 막 60점, 70점 이래로 못하네요. 못하는 거야. 중학교 때 그렇게 날고 기던 애들 고등학교 가면 성적 다 안 나와. 그럼 좋은 자기 위에 언니 누나 형 오빠 있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미 그 있는 사람들. 고등학교 형, 너 형 있잖아 성민아. 네, 두 명. 두 명 있어? 바꾸니? 누나 성인이에요. 아, 성인이야. 잘 모르겠구나. 어쨌든 이건 내가 많이 봤으니까 얘네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학교 거 선행할 때 이런 사소한 걸 빼먹으니까 나중에 못해. 아니 물론 지나면 이건 까먹든 니네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한번 니네가 해놓고 까먹어야 나중에 복습 과정 같은 거 했을 때 복구를 할 수 있지. 머릿속에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데 복구가 어떻게 돼?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죠.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걸 다시 또 처음부터 설명을 해줄까? 얘기는 해주지만 니네가 그때 가서 풀 때는 이 과정은 안 해. 근데 응용 문제 풀다 보면 이 과정을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꽤 많아. 알겠어? 이 농도 문제만 국한지어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절대로 니들아, 애들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좀 집어주거나 체크해준 부분이 있으면 귀찮아하지 말고 꼭 한 번씩만 해봐. 알겠지? 내가 니네들한테 공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로 필요 없는 건 얘기 안 해.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말하는 거 완벽하게 지키잖아? 지금보다 무조건 잘해. 장담할 수 있어. 수학만큼은 장담할 수 있어.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수학은 내가 말한 것대로만 지켜서 한번 해봐. 선생님이 그렇게 알죠? 했어요? 그럼요. 선생님은 집에 가자마자 숙제부터 했어요. 밥 먹기 전에.
안 한 적 있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니네 공부하면서 자기만의 그 공부 기준을 하나 정하라고 하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급한 거 아니야. 근데 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 하나에서 두 개. 그러면은 잘해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건 수학 학원을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다녔어. 못해가지고 1년 다니고 끊었어. 나 혼자 알고. 근데 그 1년 동안 내가 절대로 어기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 가서 바로 숙제부터 했어. 옷도 안 갈아입고 엄마가 집에 가면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 손 씻으셨어요? 손을 씻고 다 했죠. 하고 손만 씻었지. 교복도 안 갈아입고 중학생 때니까. 교복도 안 갈아입고 집에 가서 숙제 먼저 무조건 했어. 수학 숙제. 왜냐면 학원 선생님이 하라고 시켰어. 그때 나 그때 어리고 뭐 니네 딱 니네 나이잖아 지금. 그때랑 지금. 네 그때도 모두 모를 좀... 때니까 내가 선생님 말 믿고 한 거야. 그때도 비슷하게 얘기하셨어. 학원 선생님이 선생님이 말한 거 지키면 무조건 잘할 거야.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사실 그때 좀 재수가 없었어 사실은.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길래. 선생님도 재수 없니? 재수 있어요. 아니요. 자 어쨌든 손내셈 치고 해본 거야. 근데 한 6개월 정도 해보니까 6개월도 아니야. 한 3개월 정도 해보니까 오답이 많이 줄어 확실히. 근데 그 선생님 갔다면서요. 그래서 끊었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선생님 맡기니까 물론 저를 더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오긴 했는데 지식적인 면에서는 더 잘 가르쳤는데 공부를 좀 하는 비법 그렇지. 그런 비법에 대해서는 사실 노하우가 되게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 혼자 한번 해보자 라고 끊어버리고 나 혼자 그냥 계획 세워서 그래서 잘 됐어요? 선생님 학원을 한 번밖에 안 다녔어요? 형 1년 동안 고등학교 때도 혼자 공부했어요. 수학학원만? 수학학원만 1년 다녔어요. 다른 과목은 잘하셨어요? 과학 빼고 수학과학은 잘했어. 그 외에는요? 그냥 봐줄만한 정도? 못 봐줄만한 정도가 있었나요? 내신이 선생님 2학년 때만 95 정도 나오고 3학년 때는 97? 8 나오고 내신이 뭐예요? 중학교 매, 1학년 나의 때 나의 신! 중학교 1학년 때만 1등 나오고 내신이 뭐예요? 많이 안 좋았지. 근데 이때 이것 때문에 학원을 많이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수학 되게 잘하면 다른 거는 할 때 되게 편해. 왜냐면 공부할 때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게 사실 수학이야. 어떤 애들이든 이건 부정할 수 없고. 근데 수학을 탄탄하게 해놓잖아? 그럼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되게 좋아. 심리적으로 그래. 다른 애들 수학 때문에 뚱뚱 안 돼요. 학교 시험. 학교 시험!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무식해, 임마! 내신이 뭔지 몰라? 아까 뭐 물어보나 했어, 아까부터. 내신이 뭔데요? 자꾸 이래. 학교 시험, 학교 시험. 자, 죄송합니다. 학교 시험 얘기하는 거야. 시험을 어느 정도 봐서 내신을 따놔야 잘하지 않겠는데. 진짜 몰랐어? 네. 형들이 도대체 뭘 뭐를 맞춰진 거야. 성인이라며? 네. 대학생이야? 네. 둘 다? 첫째 형 군대 갔어요. 아 갔어? 그때 나랑 통화한 게 둘째 형이야? 대학생이야? 통화했어. 목소리 되게 멋있던데. 찬빈이 한 업그레이드 버전? 삼민이가 변성이 제대로 왔을 때 딱 그 목소리일 것 같아. 형을 너무 좋아한댔죠? 아니야? 둘째 형, 둘째 형. 농구하러 너 데려가고 했던 게 둘째 형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니, 얘네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형이 받더라고. 왜 삼민이 얘기만 해주더라고. 아, 너무 내,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삼민이 형이 삼민이를 되게 챙기는 것 같았어. 챙겨야죠.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 몇 살 차이 나는 거야? 30살 차이. 둘째 형은 첫째 형은 몇 살이야? 9살 차이. 많이 나네. 얼마나 이쁘겠어. 6살 이렇게 차이 나. 30살 차이 나는 이쁘네. 동생 있는 사람 뭐 그런 느낌 없니? 네. 자기가 막내예요? 너 동생 있잖아. 아니 너 위에도 있잖아. 밑에도 있고. 네. 딱히 너? 모르겠어? 아니 너무 싫어요. 위아래로 힘들어요. 아 가운데 있어가지고? 네. 이거 언니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유튜브에 보지 않는 이상 모르지 뭐. 보겠니 설마. 힘내 강아.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자. 공부할 때 철칙을 정하라. 공부할 때 철칙을 딱 정하라. 이게 되게 커. 알았니?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이 뭐였냐면 수학학원 갔다 오면 선생님 수학학원 월화수목금 다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쓰러져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두 살 맞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 반씩 5일 갔어. 한 시간 반이야? 그랬는데 동네 학원.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일과가 뭐였냐면 항상 수학제 문제였어.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한 밥을 엄마, 먹은 게 몇 시죠? 나는 밥을 수학학원 숙제 안 하면 밥을 안 먹을래. 그래서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처음에는 미쳤다 그랬지. 머리에 등길 있어. 아니 배가 든든해야 머리가 돌아가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머리에 처음에는 있어요, 배가 돌아가지. 처음에는 밥을 먹고 했는데 이게 막 먹다 보니까 이게 밥 먹으면 식곤증 오잖아. 졸려. 졸리잖아. 그러니까 숙제를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부르고 공부하는 숙제하는 거보다 배고픈 채로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 난 스타일이 그랬어. 스타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밥 먹기 전에 했어. 숙제가 좀 많은 날은 밥을 좀 늦게 먹고 했지. 엄마는 내가 엄마 30분이면 끝나 좀 이따 차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숙제하면 30분 뒤에 차려놔. 근데 해봤더니 양이 꽤 많아. 그럼 오래 걸리잖아. 밥의 양이 많나요? 숙제 양이 많으면 그럼 밥이 식어 있겠지. 그럼 엄마한테 혼나고 지금만 먹고. 속으로는 좋아하셨겠지.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물어봤는데 좋아했대요. 엄마한테 나중에 커서 물어봤어요. 지금 커서요?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지금요?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 나 이렇게 옛날에 차가운 밥 먹었던 거 기억나는데 좋았다고 하더라고. 티를 안 냈대 일부러. 괜히 나태해질까 봐. 나태? 풀어질까 봐. 예전에 칭찬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게을러지.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 얼른 칭찬해주자. 게을러지. 어쨌든 결론은 정해. 알았지? 얘들아 선생님 했던 방식을 따라해도 돼. 집에 가자마자 5단원부터 무조건 쓸게요. 숙제는 다 못하더라도 아니면 숙제 양을 3년제라도 숙제 풀자. 양을 정해서라도 이렇게 정해서 해봐. 니네는 영어학원 숙제도 하다보니까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키는 애들이 있어. 위에 학년 애도 있고 위에 학년 애도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장담하는데 이건 뻥이 아니야. 걔네들은 다 올라갔어. 수준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레벨업을 했다고. 아. 반 레벨업에서 올라간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 반 자체가 다 잘해가지고 끌어올린 반도 있고 반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반이 1등 반이잖아요. 이번에 진단평가 니네 본 것도 그 반은 잘 봤어. 반 평균이 막 88이래. 오 근데 우리는 평균이 몇 점이죠? 안 알려줘. 아무튼 정해 알았죠? 근데 니네 내가 얘기했잖아. 아직 1학년이니까 시간이 많다 했지. 니네한테는 시간이 곧 무기야. 아직 2학년, 무기. 3학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해. 하나에서 두 개는 정해서 수학 공부할 때만큼은 꼭 지켜. 하면은 무조건 늘 수 있어. 무조건 늘어요. 안 늘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지금 말로 다 유튜브에 올라가요? 올리죠. 자 그러면은 3년제랑 그 수능이 아니라 식을 세웠구나. 자 풀 필요 없다구나. 계산 다 했어. 자 그럼 끝. 하나 남았어. 아 16분 남았잖아. 16분 세상이도 안 풀었는데. 세상이는 줄여줄게. 알아서 안 내줄 수는 없고 조금만 내줘. 오케이. 자 16번 이용합니다. 자 얘도 마지막 문제야. 얘도 대표 문제 할까? 별표 좀 쳐줘. 자 표시해 놔.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설탕물인데요. 네, 똑같다. 소금물처럼 하자. 12%짜리가 200g이 있대요. 방식 하나도 차이 없고 똑같아. 똥에 너무 자, 6%의 설탕물이 있대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6%의 설탕물 물어봤지. 당연히 미지수 나와야겠네. 그래서 X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자, 두 개 더했더니 뭐가 돼야 된대요? 10% 이상이 돼야 된대요. 이상이니까 크거랑 같다 맞죠? 똑같다. 얘는 섞은 뒤니까 누구랑 누구랑 섞었어. 200g과 X g랑 섞었지. 따라서 얘는 자, 200 플러스 X 2 플러스 XY 그렇죠. 똑같이 미는 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합니까요? 뭐합니까? 소금의 양으로 다 바꿔. 자, 소금의 양 공식 뭐였죠? 대구는 12 곱하기 200 소금물 플러스 자, 바꿔. 자, 얘는 소금, 6 곱하기 X 얘는 소금이 들어있을 거야. 대구는 6X 농도 소금물 됐지? 그럼 두 개를 예. 다 더한 게?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그 대구는 바꿔. 10 곱하기 200 그렇지. 플러스 X 농도 입니다. 물. 끝이네. 똑같죠? 다른 점 없지?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서 계산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하세요, 모르겠어요. 자, 양면에 백곱하면 되잖아. 계산은 니네가 해. 그래서 정리하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한 줄 요약을 하시고요. 하시고요. 그 안에 각각의 단계들을 목당 다 뭘로 바꿔? 소금의 양 공식으로 써서 다 바꿔버려. 그럼 끝이야. 이 방식이 뒷단에 나오는 연립방정식 활용해서도 그대로 나오는 방식이에요.